안에서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귀여운 조그만 인형뽑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뭐 마이크 인형이랑 알린도 있고요. 스티치. 다 디즈니 인형이 되게 많아요. 디즈니 인형들, 뭐 토이스토리 인형들도 있고요. 많으니까 요거 한번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요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저기 뒤에 지게까지 가면 이렇게 해서 쿵 앞으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디까지 가는지 지게가 과연? 아, 저희가 한 개만. 아, 여기까지? 아, 저기 키까지 안 가네요. 그럼 일단 두현이가 좋아하는 요 마이크부터. 시작부터 A타입이. 오, 좋다. 아니, 보니까 택이는 정품이에요. 홀로그램 있고. 정확히 정품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만은. 그냥 정품이라 생각해. 아, 알겠습니다. 알린 어디 있어? 잠깐만, 훑어진다. 여기. 시간초가 짧아요. 엄마야. 뒤로 싸워버렸네. 아. 근데 여러분, 대만인데. 우리나라 노래가 나와요. 아, 나 놓쳐버리네. 야, 이거 한번 와, 와르르. 저기 귀까지 딱 갔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치, 그런 거 좀 없어요, 혹시? 앞에 저 두 개가 끝인가? 앞에서 두 개? 아니, 알림 뽑고 싶은데 점점 뒤로 가는데요? 설리반 귀엽다. 다음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거 뽑아야 해야겠어. 이런 거 뽑아야 되겠다. 다음 가까이. 오, 나오겠다. 귀엽다. 버즈. 버즈 아닌데, 얘. 아, 버즈가 아니고. 우디. 맞아요. 우디. 우디가 너. 이야. 너무 재밌어서 도현이를 당황하게 만들었어. 그 아래 그 다람쥐도 같이 있는 거 같아. 데일? 응. 치벤데일. 치벤데일 맞아요. 아, 구멍이 빠졌는데 약간 애간들이. 얘들. 이게 뒤로 던지는 게 원래 기본 값이다 보니까 쉽지 않아. 애들이 삐딱하답니다. 아, 이렇게 하셔서 안 나면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이야, 튀겨 나오게 해야 되는데 맞지? 아이고. 우리 저기가 될까? 아니 적당히 해서 그냥 여기서 잡으러. 됐다. 아, 튀겨 나와야 돼. 잡으면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아니면 고리에 걸려서는 안 나오나? 아, 안 되네. 오빠 뭔가 얘가 기울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 뭔가. 어쨌든. 아, 왜 이렇게 매운, 뭐가 매운 향이 나? 세계 중에 하나 나올 것 같고. 오, 좋아. 가능성 있다. 아, 저 GX까지 지게 가면 너무 행복했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예스! 아이고. 하지만 저 뒤에 있는 건 설계였다. 이제 앞으로 끌어당기기만 하면 나오겠죠? 요 라소베어? 갑자기 라소베어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야, 아빠는 처음에 그게 잘 나오더니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 아니, 안 나와 애들이. 처음에 1타입 나오더니 1타입이 하고 나서 망했어요. 소식이 없네요. 없어 소식이. 나도 나 해봐. 어려워서 안 돼요. 제가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건드려 볼게요. 네. 이 끝까지 건드려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 자, 요거부터. 아니네. 앞에 있는 거 해야겠네. 한 번 더 넣어놨네요. 아, 맞네요. 앞에 스티치를 뽑자. 네. 흔들흔들 해서. 이거 나오겠는데? 스티치. 던지는구만. 끝났어요. 에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희가 귀여운 아그몬이랑 카트몬이랑 내가 섞였어. 네, 아그. 자, 요거 한번 깔쌈하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정품 퀄리티는 정품 같은데. 택도 정품 같은데. 아, 그래? 모르겠어. 한번 해봐야지 뭐. 잡아봐야지. 대만에서 뭐. 인형 뽑기 처음이거든요. 택거리? 될까? 애매해. 다리 그냥 하나. 머리 톡. 오로로로로 뒤집었네?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게? 머리가 무조건 밖으로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안 내려가나? 아, 그럴 수도 있긴 하네. 그니까. 자, 좋아요. 뭐 기회가 좀 온 거 같은데. 저 뒤에 쟤도 있다. 그러네? 파피몬. 귀여워. 파피몬도 있네? 살짝 자블랑말랑하네. 살짝 목을 잡았다는 게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목? 샥! 이렇게. 아깝다. 오케이. 아니면 좀 더 한 그쪽? 이쪽에서. 아, 머리통이 약간 박힌 거 아니야? 박힌 느낌인데?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살짝 뭔가 움직였는데? 그러게.
비욘세 같은 걸로 뽑아야 되나? 잉? 될까? 한번 해볼까? 해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얘가 혼자 흔들리다가 절로 가봤어요. 아니야. 아니야, 걔 해야 돼. 응, 그래, 이게 맞다. 집게 가기. 좀 앞으로 아. 머리가. 그래, 근데 얘도 확실히 머리가 무게중심인 것 같긴 해. 머리 나가면 나올 것 같아. 오! 오! 아, 그렇게 던지네? 흔들어볼까? 아, 어, 해보자. 요리조리. 어, 살짝 흔들렸다. 요리조리. 세워져 버렸네. 앉아 버렸네. 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면 같은 문? 아니다. 같은 문 해봐 여기서. 더 이상 팔 데가 없긴 해 같은 문은. 근데 그치? 같은 문 이게 집게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니 머리 쪽을 한번 잡을까? 머리 쪽? 응. 같은 문? 같은 문 머리 쪽? 어 머리 쪽 한번 들어가는지 보고 뒤로 던지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어 지금 이쪽에서 딱 하면 자. 아 애매하네. 나오기는 했는데 좀 애매한데. 아구멍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 각은 개가 좀 더 낫다. 각은 아구멍밖에 없긴 해. 그렇지. 자, 어? 어? 머리가 좀 더 많이 이쪽으로 온 것 같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아구멍치나. 아, 한 번. 오, 그래 뭐. 아, 딱 몸이 딱 들어가면. 아, 애매해졌어 여기서. 뱅글뱅글 돌았어 그냥 한 바퀴. 엄마. 엄마. 아니 생각보다 큰가 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 조금 앞으로 왔다. 이거 아, 그래? 잘하면 모르겠어. 한번 해보자. 아니면 잘하면 딱 세워져서 들어갈 수도. 이거 좀 흔들어야 돼 내가 봤어. 주둥이네. 어 괜찮다. 아니 좀 앞으로 왔는데? 어. 아니 아래쪽 잡는 걸. 아니 아래까지 안 내려가지 않을까? 아 안 내려가네. 아 이러면 머리 잡기는 또 애매한단 말이지. 머리 잡으면 또 다시 박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면 주둥이 돌아와서. 아, 밀어? 아 여기까지밖에 안 가네. 아 밀기가 안 되네. 에이 이런 어쩔 수 없다 이거. 머리 잡아야지 뭐. 아 이러면 또 뒤로 당기잖아. 그러니까. 아 각이 애매해졌습니다 이러면. 되어 있는 게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아 살짝 엉덩이 앞으로 나왔는데 실패. 여기서 같은 번을 한다면? 안 닿네. 근데 딱 얘 하는 거는 아니, 이거, 세팅인 이거, 것 같은데? 어. 얘 빠지면 다른 거 채우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아이고. 아 이게 여기서 좀 무한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응 약간 피어나올 수 없는. 오 과감한 과감한 회오리 느낌. 어 쉽게 아. 그 느낌. 오 자 오! 아~ 오! 나 뭐 자꾸 가는 줄 알았네 상당수 나도 거. 약간 아니 근데 집게가 바닥까지도 안 내려와 여기 집게는 그치? 어, 애매해졌어 이제 진짜 그치 그냥 비비면서? 오! 밀기 될 것 같은데? 잘하면 될 것 같아 뒤에서 여기서 바로 뒤로 가자 여기서 바로 뒤로? 어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어 안 가지네? 아니 안 가지네 여기서 일로 가서 아니야 차 잡지 마. 지게가 생각보다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네 되게. 자 일단 기회가 온 것 같긴 한데 아 잘 밀어졌으면. 아 오이? 어 차 출발을 잡자. 어 이게 무슨? 아 이거 안 되나? 아니 한번 좀 더 좀 아니 이 몰라. 야호! 아, 좀 바뀐 느낌인데 맞지? 어. 아이 안 된다. 아니면 제대로 어? 그냥 이 주둥이를 잡아야 되나? 어, 그래야 될 것 같아. 시계 그냥 딱 잡게. 아 근데 안 내려. 안 내려갔니? 어우 이게 끝이다. 마지막입니다. 네. 쭉 마지막에 나와라. 오. 아. 뭐. 똑같겠죠? 될 것 같은데? 다시 여기 잡으면 머리 박히겠죠? 어차피 그렇게 계속 돌아가네. 정말. 그래서 뽑은 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요거. 아까 뽑은 거 우리 귀여운 마이크. 그냥 티거. 괜히가 좋아하는 걸 두 개로 뽑았어 내가. 나 티거 좋아한다는 말 하지 않았지만. 그냥 뽑았어. 마이크 귀엽잖아. 맞아. 요거면 됐다. 그래. 요거면 됐습니다. 소박합니다. 뭐 큰 인형은 못 뽑았지만 그래도 뭐 오늘은 요거 조그만 인형들 뽑았으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소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